산행도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창이요, 전순이 1460년 옥리인이라고 합니다. 원문 지각기부종 신복창만 대소편 불통 옥리인 6분 연취즉 의인삼합 도여소속 속미 자작희죽 공신복지 번역문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붓기가 있고 가슴과 배가 불러오며 속이 그득한 증상이 있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미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삼합을 좁쌀과 같이 찍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리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미 삼합을 좁쌀과 같이 찧어 삶는다. 3. 옥리인 즙과 율미,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